어느덧 결혼 생활 10년째.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하고 조금 편해질 때도 됐는데 나는 여전히 시부모님이 어렵고 시댁에서 지내는 명절이 부담스럽습니다.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좋으련만 올해 설에도 남편은 일을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남편은 명절 휴일에도 근무일 때가 많은 소방관이기 때문이죠. 지금껏 잘 참고 살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이번만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설에는 쉬면 안 돼? 당신이랑 같이 보내고 싶다고. 이젠 이해할 때도 되지 않았어? 결국 부부 사이에 언성이 오갔고 그동안 애쓴 공도 없이 나는 속 좁은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시골 시댁에서 하루 종일 명절 음식을 만들고 늦은 밤이 돼서야 겨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부터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을 남편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남편에겐 오죽 힘든 시간일까요? 내가 너무 경솔하게 군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복잡한 심경으로 시댁에서 설을 보내고 시어머니가 챙겨주신 음식 보따리를 들고 시골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참 뒤 시내에 나왔을 무렵 사방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층 상가에 불이 나면서 구경 나온 사람들로 주변은 어수선했죠. 그때 내 발길을 붙든 건 소방차에서 내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남편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린 딸은 울며 불며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바랐습니다. 얼마 전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부축하고 나오는 남편을 보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며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죠. 그제야 우리 발견한 남편이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당신 여기 왜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괜찮은 거지? 미안해요, 여보. 온몸이 열기로 휩싸인 남편의 품 안에서 나는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즐거운 명절을 위해 자기의 휴식과 시간을 반납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생명을 구한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어둠을 밝히는 양초처럼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오늘도 어디선가 묵묵히 일하고 있을 사람들. 그분들이 있어 따뜻한 명절이 있고 행복한 우리가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